무채를 써는 경쾌한 도마 소리. 싱싱한 굴도 깨끗이 씻어냅니다. 뽀얀 쌀밥에 김이 피어나면 대피소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재민들이 지친 몸을 일으켜 하나둘 급식판을 듭니다. 예, 고기 더 드렸어, 고기. 네? 고기 더 드렸어. 배식을 돕는 봉사자 가운데 눈에 띄는 앳된 얼굴. 지진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포항을 찾은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좀 아픔을 나누면은 이분들도 좀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도 좀 더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재민에게 위로와 온정을 전하는 커다란 붕어빵도 금세 동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피소를 지키는 자원봉사자들 덕에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이 춥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고맙대. 여들 춘데 고생하시고 우리는 그냥 뭐 집은 없어가 좀 그하지만 항상 고마워요. 이재민 400여 명이 지내는 흥해 실내 체육관을 비롯해 대피소 7곳을 지킨 자원봉사자는 오늘 하루 천여 명. 지진 발생 이후 모두 만여 명의 봉사자가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과 아픔을 나누며 정성과 온정을 전했습니다. 대피소 급식 준비며 청소와 세탁 봉사는 물론 심리 상담과 음악 치료, 놀이방 운영까지 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무명의 천사들, 포항 지진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